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드론을 하나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은 EFT에서 나오는 헥사 드론이고요. 드론에 보시면은 지금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고, 앞쪽에는 삼축 짐벌이 달려 있는 줌이 되는 30배 줌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물건을 드롭할 수 있는 드로퍼도 물건 두 개를 투하를 할 수 있는 드로퍼도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드론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공중에 드론이 있는 상태에서 짐벌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틸트를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쭉 돌려서 저희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위로 올려서, 네, 지금 오른쪽 밑에 저기 저희 모습이 보이네요. 드론 조금 돌려줄래? 반대로. 오케이, 스톱. 조금만 더. 오케이. 자, 줌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줌인 버튼을 눌러서. 자, 어느 정도까지 줌인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배까지 줌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녹화를 할 수가 있죠. 자,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내려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급을 하는 드론들이 종류가 많이 있고, 또 취급을 하고 있는 기자재들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현재 나와 있지 않은 드론을 내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어떻게 장착을 하면 된다, 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희가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저희 쪽으로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